삐약삐약님들. 아, 그게 삐약이. 좋아요가 제일 많아서 구독자 애칭을 삐약이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삐약님들 이게 발음 그래. 너무 어려우니까 삐약이님들이다. 삐약이님들. 삐약이님들.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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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눈썹 왜 참새 같아 오늘. 삐약. 그래서 구독자 애칭은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삐약이님들로 됐습니다. 삐약.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킹기야 어제 저녁에 저희가 자면서 처음 만났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여행 갔을 때 이제 호텔 갔을 때 그 편하게 모텔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름은 호텔이었는데 네, 모텔 같은 호텔이요. 저는 어제 얘기하다 둘이 빵 터져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모텔 둘이 처음 간 거예요. 이게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갔는데 거기 키를 봤잖아요. 카드 키로 돼 있잖아요. 이 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찍고 들어가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라가 처음에 자기가 받았어요. 오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여기 뒤쪽으로 막 이렇게 긁고 막 하더라고.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 연기였지. 왜냐면 웃기려고 그러는 건가?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처음 간 티를 내더라고? 티를 내더라고가 아니고요. 아 제가 처음이 간 거였으니까. 아 처음 아니잖아. 아, 설레는 척 연기를 한 거지 또 이제 너무 그래. 야 그럼 자연스럽게 오빠 들어와. 디디리리 탁 꽂으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 손 떨어져야지. 내 너무 자연스럽게. 장모님도 유라는 그런 데 안 가봤을 거라고 했는데. 남녀만 호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맞아, 아 맞아. 근데 친구끼리 가도 그렇게 다 하고 해요. 웃기더라고. 내 입장에 웃기더라고. 아 그래서 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이제 약간 알겠어요 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띡 깎고 딱 꼽았어요.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머 불이 들어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순수한 척 하려고 칫솔을 딱 튕겨왔잖아요. 맞아. 근데 웃긴 거는 칫솔이랑 이런 것도 칫솔도 줘 막 이렇게 하다가 맞아 여기 와 대박이다 머리끈도 들어있어 면봉도 있네 그러면서 오빠 냉장고에 매실 좀 줘 이러더라고. 그 매실은 어떻게 알았냐고. 모든 집에 매실 청은 있기 마련이야. 오빠 우리 집에 매실 청 있고 우리 엄마에도 있고 다 이제 매실 청 매실 청 다 있어요? 네 그럼요 있으니까 상비로 있을까봐 또 왜 이러는 건데. 아 어제 저녁에 얘기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여우랑 결혼했어요 저는. 아니 그럼 여우가 낫지 고민하냐? 맞아 그건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 여행 갔는데 오빠 여행은 오빠랑 간 여행은 처음 남자랑 간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내가 여행 막 이렇게 많이 가봤다고 해서 내가 아 빨리 들어와 띡 디리리 매실 먹을래? 옥수수 쳐볼래? 이러면 좀 그렇잖아. 아 그치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게 있었어 나는. 이게 저희가 이제 씻고 나왔잖아요. 씻고 나왔는데 원래 저희가 처음 이제 그런 데 간 거예요. 근데 나는 입고 나온 게 좀 특이했어.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내가 몰리거나 하는데 아 근데 맞아 지금 상상해보시라고 그 쫙 달라붙는 그 뭐지? 요가복 입고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왜 이상한지 이거 날 유혹하나?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 요가복 입고 있는 게 유혹 아니 놀러와서 아 근데 이거 요가복 이렇게 하면 또 상상하는 게 막 나 탑브라에다가 요가복 막 찡기고 막 배꼽 보이고 막 이렇게 상상하시는데 제가 원래 입고 다니는 그 체크무늬 바지 잠옷을 가져갈까 하다가 너무 첫 여행이 좀 추리한가? 근데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원래 요가복 같은 거에다가 티셔츠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티셔츠 여기까지 오는 거 입었어요 그날. 근데 다 그렇게 입나? 아 처음 여행 갔는데? 아니 그 편하려고 여기까지 딱 그 레깅스 입고 티셔츠를 여기까지 내려 무릎팍까지 오는 티셔츠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아 그래 아 맞아 그럼 그렇다 쳐. 그런데 그렇다 쳐 그렇게 입었는데 욕조에 거품 샤워를 샤워. 내가 언제 거품 샤워했는데 그거는 헷갈리지 마 딴 년이랑 헷갈리는 거지. 거품 샤워는 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야 이거 그러면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꽁트로 살짝 보여줄게요. 여기네 여기. 방 여기야. 여기. 여기네. 아니 그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오빠 이거? 줘봐. 이거 왜 뭐 어떻게 몰라? 일시불로 긁어. 안 와봤어? 안 와봤어. 띡 들어 딱 꼽았어 이거. 와 불도 들었네.
그래서 오빠 냉장고에 있는 매실 좀. 매실 어떻게 알았어? 여기 2년 전에 왔을 때랑 좀 다르네. 좀 뭔가 벽지가 바뀌었네. 2년 전에? 엄마랑 왔었어. 엄마랑? 엄마랑. 나 이 옆방 나도 왔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여행 간 얘기를 어제 하다가 서로 웃겨서 이거 우리만 웃는다. 좀 찍자 이렇게 했던 거고. 맞아 맞아. 또 재밌는 일화가 되게 많아요. 유라가 여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전 여우 맞아요. 전 여우예요. 난 여우가 좋은데? 오빠가 침대 되게 좋다. 오빠 침대가 없나? 이렇게 했지. 오빠 여기 수건이 엄청 많아. 나 집에서 수건 챙겨왔는데. 나 집에서 수건을 챙겨왔는데 여기 수건이 왜 있는 거야? 근데 나도 그때 처음 가와가지고 그런 데를. 웃기지 마. 오빠랑 구미호야. 찍찍찍찍찍찍찍. 삐약이야. 아, 삐약 삐약 삐약. 오빠 난 여우지만 오빠 불려우라. 불려시야. 왜? 왜? 하여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여우예요. 오빠 여우 불려시. 맞아 나 불려시. 왜 이렇게 인정이 또 빨라? 왜 이렇게 또 인정이 빨라? 아무튼 어제 그 모텔 썰로 저희끼리 막 울면서 웃었는데 또 다른 재밌는 그런 썰이 있으면 저희가 꽁트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맞아 꽁트로 이제 찍어서 우리 첫 만남 때 꽁트로 찍을까? 근데 그거는 조금 다 까먹었지. 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뭐 어떤 대화를 했는지 까먹었다고? 멋있는 척 엄청 많이 했지 뭐 자기.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척 했지 뭐. 멋있었지 뭐. 뭐라고? 그때 멋있었지 뭐. 그때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석규처럼. 일단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구독자 애칭도 정해서 정해진 거를 이제 저희가 영상만 찍어놓고 뭔가 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삐약이님들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삐약 삐약.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어제 저희의 간단한 이제 토크에 대한 그걸 유머로 풀고 싶어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재밌는 일화들이 있으면은 한번 꽁트식으로라도 찍어서 한번 맞습니다. 올려볼게요. 맞습니다. 삐약이님들 마지막으로 유라가 삐약이 춤을 추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삐약이 춤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줘. 삐약 삐약 병 음메 음메 송아